성경 1189장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한 장 전체가 한 주제로 기록한 성경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주제로 여러분 한 장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을 주제로 한 장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미라. 15장을 부활을 한 주제로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모세의 믿음과 또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여러분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나오는데 무려 모세는 신명기 3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에 가서 모압에서 이제 120세로 인생의 삶을 끝을 냅니다. 아주 긴 성경에 모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34장 5절에는 보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34장 10절에는 보니까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나지 아니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삶은 온통 기적의 연속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여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40년 여정도 온통 기적의 연속입니다. 홍해 사건이라든가 광야 40년, 반석에서 석수가 터져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해도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여 광야 행군을 마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나이 120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60인데 벌써 안경을 썼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세의 믿음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24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은 저는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의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은 모세의 믿음 같지만은도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믿음입니다. 순수 모세의 믿음은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럼 모세의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 부정할 것을 부정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믿음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데 나의 적이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원수 사탄 마귀지요.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 때 보니까 마귀 사탄보다 더 큰 적이 있더라고요. 마귀 사탄보다 더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믿음에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선교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략 40년 동안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40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결산할 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세 가지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싸움의 적이 누굽니까? 저는 바울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우리가 냉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자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에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아니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그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니요 해놓고 나오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해놓고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능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능욕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제일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총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총리장을 했습니다. 그 명예, 그 자리가 그렇지만 나의 믿음에 손상이 올 때는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가 좋지만은도 세상에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것이 지장이 되고 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니요 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제일이라는 점, 믿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선택하여서 믿음 생활에 혹시나 실패한 일이 생각나는 것은 이 밤에 없습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이 불신자입니다. 미스터 김, 내일 주일이지만도 그 회사에 나와야 돼 하는데 아니요 못합니다. 왜? 신입사원이 사장이 하는 말에 아니요 했다가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줄 모르니까 아니요를 못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에게는 점수를 따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를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을 여러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연속해서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라 하라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을 줄여서 줄여서 열 가지로 여러분 함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외 여덟 가지는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를 양육할 때 뭐합니까? 하라 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지 마라 합니다. 동생 때리지 마라. 엄마 화장대 화장품 손대지 마라. 집 어질지 마라. 하지 마라부터 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게 다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는 하라고 합니다. 놀고 방 정리해놔. 내 밖에 나갔다 올 때 청소 다 마쳐놔. 그 다음에 하라예요.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숙에 갔을 때 하라고 합니다. 십계명도 그렇더라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전부 다 하지 마랍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숨기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창세기 16장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밖에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뭐이 보이느냐? 예, 하나님 별이 반짝이네요. 세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다 셉니까? 못 세겠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멘. 그런데 자손이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자손이 없어요. 하늘의 별은 그냥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도 나이도 많아지고 나도 나이가 많아 이제 틀렸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즘 유행하는 당신도 골든타임이 끝나버립니다.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 당신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갈을 취하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읍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읍시다 해야 되는데 당신 생각이 그리더요. 내 생각도 그리 드는데 내가 말은 아직 안 했지만은도 나도 생각이 그리 들어요. 그래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못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패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우리는 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까 여러분 모압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여러분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오늘 요르단으로. 그게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 보고 아 여보 아무리 그렇지만은도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흉년이 와도 좀 더 기다려봅시다. 참아봅시다. 다른 집은 안 가잖아요. 아니요 해야 되죠. 근데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홀로 남았습니다. 새까만 여러분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며느리는 돌아가라니까 예 하고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이 루시라는 이 새까만 저는 안 돌아가고 따라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죽기 전에 나를, 아,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하니까,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보니까 안 되겠어. 본드처럼 딱 붙어가 따라오니까,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0년 전에 잘 살아보려던 나오미가 저 모압에 갔다가 돌아온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보잖아요. 나오미가 오느냐? 그러니까 나오미 뭐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뭐입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만 계시는 모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살기는 그냥 10년 만에 나는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돌아왔다.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마라가 뭡니까? 쓰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아니한 결과 10년 만에 여러분 그런 쓰고 쓴 삶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언가 바쳐야 되겠는데 밭을 팔아서 바칩시다. 밭을 팔아서 작정했어요. 부동산에 내놨더니 팔렸어요. 어?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 밭값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여보 우리가 생각보다 밭값을 많이 받았지 베드로 사도 모르겠지 절반은 떼어놓고 절반만 가서 바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다 바치기로 했잖아요. 바쳐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그 부인도 동의하십니까? 예. 통화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알잖아요. 어찌 네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해서 욕심이 가득하냐. 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즉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고 즉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 헌금 바치러 가더니 헌금 안 바치고 딴 데로 어디 샜나 싶어서 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 남편 가져온 헌금이 다냐? 밥 한 끼 다냐? 예. 어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냐 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틀려야 되는데 남편이 예 하면 아내라도 아니요 하고 아내가 예 하면 남편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요 할 줄을 몰랐다 이 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오전에 다 세상 말로 출초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고 불이익이 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25절에 그랬습니다.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긍정할 것은 긍정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제약의 낙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이 고난을 더 좋아해요.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고진면 고아리 6구의 1번지 여러분 지리산 기슭에 아주 시골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에 가보면요 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다 도시로 나가버렸어요. 네, 시골에 있으면 농사지어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고생 안 하려고 다 고향을 등지고 부산으로 여러분 서울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공주 왕자 자리를 거절하고 그 고난의 길을 자원에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예배 드리러 갈까? 아니면 집에서 무슨 박태환이 수영한다는데 수영 보는 게 낫겠지? 이거 놓치면 재방송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스릴이 없어?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낙보다 고난을 왜 낙이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약의 장시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도 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믿음의 선택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것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가치관이 변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옛날에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부름 받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정말 가치 없는 것. 옛날에는 가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목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습니다. 그 원어에 보니까요 악시오스 에이오 키리오스 카이오 더 에몬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여러분 그 사람만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당하오니 이 말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모세가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분의 삶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분의 말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니까 그분의 행동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는 다니도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왜?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도 교회 안 다닐 때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집사님 왜 저래 하는 그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치관이 180도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아내를 속을 썩이는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360도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360도는 그 자리인데?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낙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행적을 보고 이해가 됩니까?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과 가치관과 여러분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가치관이 다르기에 오늘 믿음 없는 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벨 보세요. 에녹을 보세요. 특별히 노아 보세요. 노아 이 할아버지 정말 웃기는 사람입니다. 120년 후를 바라보고 여러분 산에 배를 지어로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도 자기 자식과 함께.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부른 여러분 찬송이 기억납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배를 지으려면 여러분 월미도 가서 배를 지어야지. 어? 배를 지으려면 거제도 가서 울산 가서 지어야지. 뭐 가락산에 가서 배 지을 일이 있어요? 어? 여러분 배를 지어도 10년이 아닙니다. 120년 후를 바라보고 배를 짓습니다. 왜 배를 짓습니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옆집의 채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짓는다. 할렐루야. 앞집이 박서방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뒷집이 채서방은 미친 사람이에요. 옆집의 이서방은 여러분 친에 걸렸다고 해요.
옆집이 정서방은 사람이 실성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를 지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보다 더 심한 고통입니다. 욕을 보는 거예요. 욕을 보는 거예요. 저 시골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할 때 그러지요. 아, 어제 욕 봤지? 욕 봤지? 그럽니다. 알고 보니 그 욕이야, 정말. 진짜 욕이야.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의 무슨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는 말은 계산했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금보다, 애굽의 다이아몬드보다, 애굽의 진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능욕당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재물이다. 그렇게 모세는 계산을 해버렸어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게 더 큰 재물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해. 여러분은 계산해야 돼. 왜? 모세가 그렇게 계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이. 여러분 성경에 상이 있다고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5장 11절 이하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못 들을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짜증낼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교단의 모체교회인데 여러분 아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아까도 말했으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바울은 40년 동안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자에게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주를 위하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능력을 받아도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가 우리는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 뉴욕에 가까웠을 때 고속도로 한 주변에 고급 리무진 승용차가 하나 비상 여러분 깜빡이를 켜고 정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신사가 나오더니 지나가는 차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바쁘니까 아무도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다 달려가 버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차가 막 계속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보니까 큰 트럭 한 대가 여러분 그 리무진 승자 뒤에 와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트럭 한 사람이 한 분이 내렸습니다. 리무진 승차에 찾아오더니 선생님 왜 안 가고 계십니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다이아가 펑크가 났는데 스페어 다이아를 보니까 이게 뭐 오래되니까 바람이 벌써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가 자기 차에 가더니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게 공기 주입기가 있습니다 하더니 공기 주입기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바람을 넣어가지고 다이아를 바꿔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리무진 승용차에 양복 입은 신사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작업을 해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문제된 것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신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사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트럭 가는 말이 무슨 사례입니까? 내가 사례를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 여러분 이 리무진 승용차 이 여러분 이 신사는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사례를 해야 되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럭크가 하는 말이 정 그러시다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집에 장미꽃 열 송이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 장미꽃 열 송이를 받아보고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소를 불러줬어요.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아, 이 트럭과 명함을 읽어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또 명함을 봤습니다. 그 명함에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놨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여러분 부동산 재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미국의 부동산 재벌을 만났구나. 그래 집이 돌아왔어요. 자기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내가 만났다고. 근데 사례 안 된다. 내가 사례를 거절하고 그랬더니 장미꽃 열 송이가 내일 당신한테 배달이 될 거요. 그래요? 이야, 참 신기하다 야. 이랬는데 그 뒷날 되니까 역시 장미꽃 열 송이가 정한 시간에 딱 도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미꽃 열 송이를 받아봤는데 그 꽃송이 가운데 조그마한 여러분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 일어났어요. 이야, 뉴욕에 여러분 사는 그 부동산 재물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남편 친구가 되었구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추신 땅땅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모든 은행의 부채는 내가 다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되는 게 배 아파.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다이아 하나 갈아 떡이 끼어들어도 여러분 집 은행에 빚진 거 다 갚아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저는 물론 여러분 무슨 내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함에 있어서 무슨 상을 바라보고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최재준 장로가 주기자교 저 친구입니다. 하동군 고전맨 고전교회 100년 역사가 넘습니다. 여러분 고신에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나온 교회가 우리 고전교회입니다. 50명 더 나왔어요. 보통 집사님 집에 목사님 두 분, 세 분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로고 최양로님 부친도 장로입니다. 근데 왜 장로 집에는 목사가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네가 목사해라. 나는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근데 내가 안 할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고 말아요. 믿습니까? 무슨 상을 받고 바라보고 내가 목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이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영종도에서 영종도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시골인데 여러분 논 한가운데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밭에다가 막 여러분 가수나무를 심어놨어요. 사모님 왜 이래요 하니까 목사님 여기가 바로 신도시로 여러분이 수용이 됐는데 그냥 대지로 이 수용되는 것보다 가수나무를 심어놓고 가건물을 지어놓으면 보상에 훨씬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가 이래 되겠느냐. 이거 다 뜯어버릴 건데 우리가 낸 세금이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보상이 안 되고 양근 잘못돼 보상이 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상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LH공사에서 보상 안 해줘요.
석계 목사님이 보상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석계는 땅회장님이 보상하면 뭐 있겠어요? 칭찬이나 하겠지요. 지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상 원리, 은밀한 것도 보상해 줍니다. 아, 나 이거 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땅회장님도 모르고 구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나 알고 칭찬받으면 이미 땅에서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금세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상 원리, 작은 것도 보상해 줍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도 보상해 줍니다. 큰 것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럽니다. 권사님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개항교에 다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헌금도 많이 모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도 반드시 보상해 줘.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은도 우리 예수님은 가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상 원리 네 번째, 정확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의 보상 원리는요 정확하지 못해요. 아까 말처럼 가수나무 심어놓으면, 가건물 지어놓으면 여러분 엉터리로 막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터리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상해줘요. 30분 설교하랬는데 셈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내가 또 언제 오겠어요? 온 김에 할 거 다 하고 갈랍니다. 어느 성도가 여러분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 아, 천국이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언덕에 하얀 집이 여러분 세워져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각양 각색의 이런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천사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물었습니다. 찾아봅시다. 아우, 당신 집에 종집이네요. 아니, 우리 집 종이 집이 저리 좋아요. 그럼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하,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아이고, 천국에도 저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12시 5분 전이야. 버텨놨어. 버팀목을 버텨놨어. 그것만 빼면 집이 넘어질 것 같아요. 천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누구 집입니까? 그 찾아봅시다. 아니, 당신 집이네요. 아니, 내 집이 왜 저래요? 하늘나라는 정확한 곳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면서, 잘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한 것이 없잖아요. 천사가 당신의 통장을 은행에 가서 여러분 넣어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띵동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당신 종은 여러분 그 현금 지우개 넣어보니까 통장 정리 누르니까 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 차가상 넘어가고 치기득치기득치기득치 건축 성교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정확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더딜지라도 보상해 줍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보상이 없는 거야? 왜 보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조금 더디도 여러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늦어지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했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경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또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총 결론입니다. 앞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 예수님 뭐하러 오실라 그래요? 계시지? 우리 교회 성도들 분당, 옛날에 분당은 여러분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분당이에요.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그럼 요즘은 어찌 됩니까? 요즘은 천당 옆이 분당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속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와야 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목적이 뭡니까? 상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러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안수 집사님, 개항교회 집사님 여러분, 또 우리 개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황금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천국 갔는데 앞서간 성도들은 다 면류관, 여러분 황금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쓰고 천국 입성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면류관이 맞는 게 없더래. 천사님 나는 면류관이 맞는 게 없습니까? 써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안 맞습니다. 그래요. 안 맞습니다. 그럼 저쪽 가서 써보세요. 저쪽 가보니까 맞는 게 있어요. 그 모자는 개털 모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털 모자 쓰면 안 되겠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황금 면류관, 우리 개항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갈 때 이 면류관 쓰시고 천국에 여러분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